판타지. 판타지. 아, 저는 이제 좀 영화 이런 거 때문에 판타지 장르를 좋아해가지고 선택을 했는데 약간 좀 그걸 볼 때만큼은 좀 일상에서 벗어난 느낌? 그런 걸 많이 느껴서 판타지. 팩츄얼이 뭔지 몰라. 팩츄얼. 팩츄얼은 약간 심오한. 죄송해요, 저 팩츄얼이에요. 팩츄얼이요? 네. 저는 현실적인 게 좋아요, 약간. 현실에서 있을 법한 얘기들이 좋아서 픽처로. 네네네. 댄스. 노래! 왜 댄스죠? 전 노래보다 좀 흥이 많아서 춤추면서 땀 빼는 게 좋아요. 네. 뭐 한번 해. 네. 아니 노래도 현장에서 되게 많이 불러가지고. 아, 저는 진짜 춤이 너무 몸을 못 써가지고 자신이 아예 없습니다. 그래서 노래를, 그나마 노래를 선택을 했습니다. 네. 아, 아 진짜 잘 불러요. 아니에요. 레트로! 아, 저는 좀 옛날 감성들을 좋아해가지고 을지로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좀 올드 팝송 같은 것도 엄청 좋아해요. 그래가지고 레트로를 선택했습니다. 저도 뭐 옷이나 뭐 음악이나 듣는 것도 좀 구제나 빈티지를 좋아하고 가구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좋아해요. 그래서 90년대 풍을 많이 좋아해서 레트로를 선택했습니다. 가구요? 가구. 굉장히 모던하시던데. 아, 빈티지 좋아하는데 이제 네. 봄! 봄. 아, 근데 저는 이게 좀 어려워. 직업적으로 여름은 저한테 되게 최악이에요. 이제 땀을 많이 흘려서 이제 촬영할 때 많이 힘든데 저 사람한테는 저는 되게 여름을 사실 좋아해요. 되게 그 그냥 되게 시원하게 그냥 다닐 수 있고 더워도 뭔가 여름이 좋은데 이제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둘 다 좋다. 저는 더운 거를 워낙 못 견뎌가지고 사실 일을 안 할 때도 밖에 잘 나가지 않거든요. 그리고 피부가 너무 잘 타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름은 좀 기피하는 편입니다. 그나마 봄. 뭐 이 직업 아니었으면 여러분. 예, 어 그랬을 것 같아. 너 진짜. 음악 감상. 아, 독서 좋아요. 회사의 지령을 받는. 아, 책 봅니다. 아, 저는 좀 이제 음악 감상도 좋아하는데 아, 좋아한다고. 예, 네, 이미지가 좀 안 그래 보이는데 집에서 책을 한 번씩 좀 읽습니다. 그러면 좀 마음도 편안해지고 또 밤에 읽으면 또 잠이 또 잘 오고 그리고 책을 많이 읽으면은 좀 대본도 술술 잘 읽히더라고요. 그래서 독서. 저는 좀 에세이를 좀 보기는 하는데 온파이어라고 있는데 그 작품 진짜 추천합니다. 그거 진짜 재밌어요. 아, 저는 제 인생에 음악 빠지면은 시체라고 생각해요. 거의 매일 음악을 들어서 차 안이든 뭐 집에 있을 때든 뭐 할 때든 음악을 항상 운동할 때 듣기 때문에 음악을 되게 중요시 여기. 좋아요. 저는 정말 다양해요. 그러니까 그 기분에 따라 듣는 취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. 코미디. 그냥 웃긴 게 좋아요. 코미디가 좋고. 코미디 안에서도 로맨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코미디를 하겠습니다. 저는 이제 막 항상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엄청 집중해서 보는 성격인데 근데 코미디 같은 거는 이제 뭐 밥 먹으면서도 보기 너무 좋고 이제 킬링 타임으로 보기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코미디 둘 중에 하나라면 코미디입니다.
기타. 기타 연주가 그러니까 제가 좀 그 무대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좀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자신이 없고 뒤에서 이제 저 혼자서 이제 밴드들과 호흡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신나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기타. 전 보컬도 좋아하는데 기타는 배우는 맛이 있어서 배우면서 기타를 하는 흥미가 더 있지 않나. 미래. 미래. 아, 과거. 전 과거입니다. 미래. 네. 뭔가 이 정신 상태로 한번 과거로 가도 재밌을 것 같아요. 또 다를 것 같고 미래는 지금도 생각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으니까 저는 미래를 굳이 네, 그래야지 과거입니다. 밴드! 솔로는 좀 외로울 것 같고요. 이제 같이 이제 팀원들끼리 이렇게 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서 밴드입니다. 이하 동문입니다. 같이 시너지를 내야 저한 사람 또한 뭔가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서 에너지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혼자 있을 시간 너무 중요하지만 그래서 밴드를 선택했습니다. 저녁. 아, 저는 좀 아침잠이 사실 좀 많고요. 좀 저녁에 좀 활성화가 되는 느낌? 그래가지고 그리고 아침에 이제 햇빛 있을 때 좀 잘 타가지고 저녁 이제 선선할 때 그럴 때 돌아다니는 걸 좋아합니다. 그래서 저녁. 저는 그냥 간단하게 밥으로 먹어봤어요. 아침밥, 저녁밥 먹으면 저녁밥만 저녁밥을 선택하겠다. 아침밥보다 저녁밥이다.